타입 7인 경우에 아주 머리가 거의 없으신 분들인 경우에 우리가 정말 머리를 한 번에 많이 짓겠다 대량 모발 이식을 하겠다 그럴 때는 절개를 아주 길게 두껍게 옛날에 했습니다. 두껍고 길게 하면 많이 뽑을 수 있잖아요. 잘 모를 때 얘기였죠. 그렇게 의욕적으로 했더니만 아주 옛날에는 이게 다치지 않아 가지고 정말 고생하는 경우도 있었고요. 힘을 써 가지고 닫아놨더니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? 흉이 생겨요. 벌어져서 흉이 생겼죠. 요즘은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. 절개로 우리가 한없이 심을 수 없다는 걸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었고, 그렇기 때문에 절개와 이제는 비절개가 있기 때문에 절개와 비절개를 만약에 같이 하게 된다면 좀 많이 심을 수가 있습니다. 뒷모습을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제 이게 우리 뒷모습이 되겠는데요. 좀 크게 그리겠습니다. 우리는 이제 머리 모발 이식할 때 뒷머리를 쓴다는 건 뭐 다들 아시죠? 왜냐하면 뒷머리가 이제 뭐 아시겠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어도 빠지지 않는 머리다. 그렇기 때문에 뒷머리를 써가지고 앞으로 하면은 평생 간다 이런 의미죠. 그래서 절개를 한다면 이렇게 절개를 하게 됩니다. 보통은요, 이 너비가 중요한데요. 너비는 1.5cm 이상을 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. 1.5cm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. 우리가 10수년, 20년 정도에 걸쳐 가지고 데이터를 해봤더니 이게 1.5cm 이상 되면, 물론 요 뒷머리 탄성이 사람마다 좀 다르고 밀도도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.5cm를 넘어가면 나중에 꿰매도 약간 벌어지더라. 요게 흉이라는 거죠. 물론 머리를 길어 가지고 덮으면 되겠지만 덮기 전에 일단 흉을 적게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은 1.5cm 이상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. 그리고 길이 자체는 두피에 따라 좀 많이 틀리겠지만 요 귀에서 귀까지를 넘어가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. 그래서 보통은 많이 하면요 25cm까지도 하고 뭐 26cm까지도 하고 20cm도 하고 그렇습니다. 이거는 이제 우리가 뒷머리에 1cm 곱하기 단위 면적당에 머리카락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보고 결정을 하는데 25cm가 이게 25cm가 안 될 것 같잖아요.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하죠. 이런 모양으로 하면 무리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. 많이 놀라죠. 25cm라고 그러면 꼭 한번 이렇게 해봅니다. 환자분들. 이 정도가 어디서 나오냐.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. 근데 이게 이렇게 두껍게 25cm가 아니라 얇게 25cm입니다. 흉을 적게 남기려면 어떻게 생각해보면 센치를 적게 하는 게 흉이 적게 남을 것 같지만 센치를 적게 해가지고 짧게 해가지고 하면 벌어지는 게 훨씬 더 보기 안 좋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제는 얇고 길게 한다. 요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요게 이제 저희 병원은 맥스 5000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죠. 이런 식으로 해봤더니 말이죠. 이런 식으로 해봤더니 대략 5천모가 아주 밀도가 좋을 때 나오더라는 거죠. 보통은 여기 이제 4천모 정도예요. 4천모 전후입니다. 그래서 이게 맥시멈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4천모 전후라고 보시면 되겠고, 절개식으로 최대로 무리하지 않는 게 이 방법이라고 되겠고, 그게 이제 우리는 맥스 5천이라고 정했고, 여기에 너비와 길이를 대강 정해 가지고 그랬더니 한 4초만 나오더라.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타입 7 되게 없는 경우에 4초모 가지고 아까 ABC 중에 AB까지 좀이라고 C가 좀 약하게 할 수밖에 없겠죠. 네. 그런데 D까지도 좀 C도 좀 조밀하게 하고 D도 좀 심고 싶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까? 절개를 더 길고 아니면 두껍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는 비절개를 같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. 비절개를 요 절개한 위아래로 비절개를 하게 되는 거죠. 보통 순서는요 오전에 절개를 합니다. 보통 4시간이면 끝나거든요. 4시간이면 끝나니까 보통 우리가 뭐 9시 10시 시작하면 희한하게 딱 점심시간이 됩니다. 점심 먹고 1차 끝내고 이제 2차는 요 후두부에 이제 비절개를 시작하게 됩니다.
너무 무리하진 않습니다. 그래서 이게 2000에서 한 3000모 정도를 비절개는 우리가 모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죠. 뽑을 때마다 카운터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2000에서 3000모 정도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. 뽑을 수가 있죠. 그러면 아까 보세요. 아까 여기서 한 4000모 전후, 그 다음에 여기서 2-3000모 전후를 하니까 아주 밀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6000에서 7000모가 될 거고요. 밀도가 좀 많이 떨어지면 1000모 정도 좀 적게 잡으시면 돼요. 5000에서 6000모. 아주 밀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6000모 전후를 심을 수 있다가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대량 모발이식이죠. 대량이라고 해도 과거처럼 절개를 아주 무리해서 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게 심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, 그래서 타입 7인 경우에 아주 많이 없는 경우에는 절개나 비절개로 4000모를 심는 것도 괜찮고, 그 다음에 한 번에 좀 많이 끝내겠다, 뭐 이체를 나중에 할 수도 있겠지만 한 번에 좀 많이 효과를 보겠다 그러면 절개하고 비절개를 같이 하는 게 이제 되게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에 요거를 같이 하셔가지고 절개로 한 4000모, 그 다음에 비절개로 2-3000모를 심는다면 좋은 수술이 될 것 같습니다. 또 희한하게 이렇게 되면 보통 저녁 때는 끝나더라고요. 한 7시, 6시에서 7시에는 끝나게 되는데, 그렇게 되면 1년 뒤의 모습은 머리가 하나도 없던 모습이 앞에부터 왜 그 밭을 보면 계단식으로 이렇게 돼 있듯이 밀도가 높고 이렇게 낮은 아주 멋있는 헤어라인이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은 그 타입에 따른 모수를 어떻게 결정하실 것인지, 그 다음에 어느 정도로 심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